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 방송 기준으로는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소식은 엔비디아 얘기 갈 수밖에 없죠. 덜 자란 엔비디아의 한 반도체 털썩, 이제 AI 거품론은 잠재웠다, 되레 매수 기회다. 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 흐름이라든가 오늘 새벽까지 뉴욕 시장에서 보여주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어떤 모습들,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지금의 두 배가 나왔어도 과연 주가가 올랐을까 싶을 정도로, 글쎄요, 약간 좀 매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엔비디아의 그런 양호한 실적, 요소 대부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별로 인정이 안 되는, 뭘 해도 오늘 이번에는 너를 안 살 거야 같은 아주 약간 네 살박이 미운 아기 같은 뭐 그런 모습처럼 시장이 굉장히 매정하게 바라보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매출, 그다음에 매출 총익 증가율, 그다음에 블랙엘 문제도 사실 해소가 됐고, 3분기 이후에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엔비디아를 하시는 오늘 시장 보면 특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내팽개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인데, 사실 굉장히 펀더멘털이 훌륭하다라는 거,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앞서 정다인 앵커가 정리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매수, 뭐 강력 매수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결국 엔비디아가 보여준 이 펀더멘털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요. 반도체주들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제 반도체주 전반적인 움직임 보면은 이제 KLX 반도체 탑 15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주일치인데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랐다가도 계속 내려가서 이제 결국 이제 음봉이 좀 길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KLX 반도체 이 지수만 해도 4%가 좀 떨어졌었고, 삼성전자 -3%, SKS -5%, 내내 좋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 그동안의 시장의 불확실성 또는 변수로 작용을 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고, 뭐 시장에서 반응이 썰렁하든 뭐 뜨겁든 뭐 떠나서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다시 매크로 쪽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GDP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던 거가 있어서 오늘 뭐 다우지수가 오른 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거죠. 어쨌든 다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매크로 쪽으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결국 그거의 또 정점은 다음 주에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다. 이렇게 전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역시 이제 AI 관련주 얘기를 좀 더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을 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전선주 전력주들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보통 도매금으로 같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 쪽으로서는 우리 쪽 뉘앙스, 우리말 뉘앙스에서는 보통 쓰는데요. 사실 전력 설비, 전력 관련주 또 전선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AI 관련주와 함께, 사실 AI 관련 테마에 묶여서 같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 또 실제 펀더멘털도 굉장히 좋았던 업종이긴 한데요. 어제 모습은 엔비디아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주요 전선 전력주 주가 하락 한번 보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다 파란 색깔 막대입니다. 아래로 다 내리꽂히는, 왜 이렇게 저 화살표가 쏜살같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까요? 하나도 좀 올라간 게 없고, 옆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대장주인 현대 일렉트릭 어제 7% 가까이 쭉 미끄러져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재룡전기도 전선주도 전선기 쪽에서는 상당히 대장주 성격에, 물론 뭐 가장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대장주 성격에 그런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회사인데 어제 6% 가까이 떨어졌고, 최근에 상장을 했던 산일전기도 5% 넘게, 그다음에 변압기도 만들고 전선도 만드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5% 넘게 각각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제 같은 날은 줄줄이 다 흘러내렸다라는 표현을 써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전력 설비나 전선주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쪽에 대한 투자가 줄어서 변압기 같은 이런 전력 설비라든가 전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엔비디아 실적 내용을 보면 사실은 뭐 그게 이제 무한정은 아니겠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뭐 1, 2년, 2, 3년은
수요가 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은 결과였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오늘 전력 설비나 전선주들이 만약 반등을 한다면 결국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좀 받아주는 것이고 만약 오늘도 이렇게 또 줄줄이 흘러내린다면 당분간은 이제 AI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엔비디아와의 어떤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ESS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죠. 여러 차례 뭐 그동안에도 저도 ESS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 ESS는 지금 전기차 캐짐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나마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뭐 창구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고 오늘 사실 어제 밤늦게 저도 이제 미국장 잠깐 시작하는 거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오르더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왜 그렇게 올랐었나 물론 뭐 최종의 종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상승세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주가 어제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엔비디아의 ESS 쪽 비중 이게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ESS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올 들어서도 그렇고요. 올해 미국에서 ESS 시장 성장세를 나타내는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 에너지관리청 자료고요. 미국 내에서 ESS 신규 설치 규모가 4.2기가와트 실시키거든요. 이게 태양광 설치 규모 다음으로 많았고요. 풍력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도 좀 표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 이제 이런 신규 설치, 신재생에너지 쪽 신규 설치가 굉장히 늘어날 예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역시 1위는 태양광이 계속 늘어나고 37기가와트시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ESS가 가장 태양광에 이어서 신규 설치를 많이 할 그런 에너지원, 발전원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 천연가스, 원자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ESS가 잘 되면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 또는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그렇게들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우리가 ESS 쪽에 전 세계 넘버 원이었는데 화재 사건 나온 이후에 이제 확실히 시장이 쪼그라들고 해외에서 이제 수요가 그렇다면 이제 수주가 줄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이제 중국이 지금 찾아서 가고 있는 건데 미국이 어쨌든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 견제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ESS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풍선 효과 또는 어떤 그 수혜를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우리가 ESS 쪽에서도 새로운 어떤 나중에 캐짐이 회복이 될 경우에는 ESS가 더 어떤 힘이 돼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익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가져봅니다. 오늘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AI 얘기가 대부분이 되네요. 마지막에 또 AI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외 이제 외신인데요. AI 규제법이 결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AI 규제법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이런 AI 기술, 특히 강력한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을 테스트하라. 이거를 이제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AI 시스템이 사람들을 많이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도 이제 의무화가 되는 거죠. 또 AI가 인간에게 피해를 그렇게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들을 탑재하도록 한다. 뭐를 탑재한다, 뭐를 의무화한다. 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 쪽 인프라 구축에 지금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좀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는 좀 아니다. 반대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결국 통과를 시킨 거고요. 어쨌든 빅테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한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따져보면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딥테크라고 그러죠. 이 사건을 보면 결국 이게 AI, 뭐 이게 100% AI 기술이 뭐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나오고 이게 이제 안착이 되고 대중화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기술이 새로운 기술에 따른 어떤 부작용 또는 노이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딥테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술이 안착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기술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업들이 AI 관련 기업들이 감수해야 될 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닷컴 버블 때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경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비용은 들겠지만 결국 이거를 수용을 하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AI로 가는 이 방향성이 절대 되돌릴 건 아니라는 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잊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